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유, 오늘 부장님한테 그거 작성해 가기로 했던 그 서류를 오늘 작성 안 했는데, 아유 이거 부장님한테 많이 혼나겠다. 아, 회사 잘리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이거 욕을 얼마나 먹으려나. 아유, 겁나 죽겠네, 겁나 죽겠어. 아유, 아 제발 부르지 마라. 아유, 부장님이 제발 날 안 불렀으면 좋겠다. 오늘만 제발 넘어가라. 잉여맹 과장. 아유, 부장님이 이거 부장실에서 부르는 소리 같은데. 잉여맹 과장. 아유, 오늘 이거 작성 하나도 안 했는데 혼나겠네, 이거 혼나겠어. 똑똑. 들어오게. 아, 들어갑니다. 부장님. 부장님 손에 들린 거 저건 뭐지? 부장님 안녕하세요. 잉여맹 과장. 네네. 오늘. 오늘 그거 뭐야, 그 서류 그 작성해야 하는 걸 그거 작성 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부장님. 그래. 잘못했어요. 서류 작성을 못했어. 오늘까지 해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아하, 거친구 참 괜찮네. 오늘 못했으면 내일까지 하면 되지. 뭐지? 아이 피제스 패드를 돌리고 있으니까 아주 마음이 안정되는구만. 뭐지? 그래, 괜찮아. 걱정 마라. 내일까지 하면 되니까. 부장님. 욕 안 하세요? 내가 왜 언제 욕을 했다고 그래? 자네도 참. 하하하하. 이게 오늘 퇴근도 좀 일찍 해보지 그래. 퇴근도 일찍 가라고요? 뭐지? 그럼. 이제 가봐도 좋아. 뭐야? 저 서류 작성 안 했는데 퇴근 일찍 해도 돼요? 아이, 가봐도 좋아. 부장님, 로또 당첨되셨어요? 아니야. 마음이 아주 안정되는구만, 이거. 왜 안정이 되는 거지? 저 피제 스피너신가? 저기 손에 들렸는 것 때문에 그런가? 뭐지? 저기 부장님 어디 좀 가보겠습니다. 그래. 네, 저 갈게요. 이겸의 과장! 다시 들어와 보게. 왜 그러세요, 부장님? 내가 자네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한다고요? 그럼. 저 가보겠습니다. 이거 뭔가 사랑해! 이거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하다고! 뭔가 회사가 엉망진창이 되고 된 느낌이야! 부장님이 변했어! 도대체 뭐 때문에 변한 거지? 뭔가 이상해! 느낌이 좋지 않아? 내일 전쟁 나는 건가? 뭐지? 어쨌든 오늘 퇴근 빨리 하려고 했으니까 빨리 해야겠지. 오늘 부장님이 이상했어. 내가 서류 작성도 안 해갔는데 혼내지 않고 나보고 사랑한다고 했다고. 뭔가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어. 그나저나 그 부장님이 손에 쥐고 있던 그 노란 색깔 그 뺑뺑뺑뺑뺑뺑 도는 거 그건 도대체 뭐지? 어쨌든 뭐 안 혼났으면 됐지. 빨리 집에 가야겠다. 오늘 퇴근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구나. 집에 가서 시원한 맥주나 한잔하면서 야구나 봐야지. 피제스피너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피제스피너. 잠깐만, 저거 오늘 아침에 부장님이 손에 들고 있던 피제 스피너? 피제 스피너. 그거 뺑뺑뺑 도는 거 뭐 선풍기 같은 건가? 뭐 하는 거지 저게? 안녕하세요. 뭐 말 걸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뭐 갑자기 화를 내? 살 거면 빨리 사고 안 살 거면 아니에요. 사세요. 뭐야? 아이 좋아라. 뭐야? 이중인격인가? 혹시 안녕하세요. 뭐? 말 걸었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지? 안녕하세요. 그 다름이 아니고, 예? 네. 혹시 이게 뭐예요? 그 여름철을 뭐 대비해서 미니 선풍기 같은 건가? 뭐? 이게 미니 선풍기? 그 아니라 이게 바로 피제 스피너라는 거예요. 이게 피제 스피너. 도대체 이게 용도가 뭔데? 이거 장난감인가? 그러니까 이게. 야, 딱 보면 몰라. 이거 돌리면 기분이 얼마나 좋아지는데요. 이거 손가락에 끼워서 돌리면 기분이 좋아지는 건가? 너무 좋아요. 근데 어떻게 그거 하나 돌린다고 기분이 좋아져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네네네네.
아, 너무 너무 기분이 좋은데 갑자기 이걸 내려놓으면 야, 타라고. 그 좀 빨리 내려주세요. 타라고. 왜 샀는데? 아, 빨리 타세요. 너무 좋아지네요.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건가? 알지 그럼 아주 이거 애들한테도 선물해야겠다. 네. 이거 저희 아이들이 요즘에 또 이거 사야겠네. 이거 엄청 좋아 보이네요. 이거. 아, 좋아요. 이거 그러면은 두 개 살게요. 두 개. 저희 딸아이하고. 아, 이게 장난감인가 보네. 자, 그러면은 제가 만 원씩 드리면 되죠? 만 원이면 되겠다. 아, 이거 원래 3만 원인데 한 개. 아, 그러면은 그래도 깎아주세요. 만 원 내주세요. 만 원에, 만 원에. 아, 알겠어요. 그냥 공짜로 들고 가세요. 왜 그러세요? 갑자기 왜 공짜로 줘 이걸? 아, 원래 이웃끼리 돕고 살아야죠. 진짜 이걸 돌리면 기분이 좋아지나? 돌려볼까? 기분이 나른해진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행복하세요. 그쪽도요. 진짜 기분이 좋아진다. 빨리 집에 가야겠다. 이거 진짜 기분이 좋아지는 건가? 이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기분이 이상해진단 말이야. 여보 나왔어. 야, 여라야. 내가 너 게임 가져가지 말랬지? 너 때문에 내가 했던 그 세부팔 다 날라갔잖아. 얘들아 그만 싸워. 나와. 아빠 뭐야? 아빠 뭐냐고. 야, 봄새 왜 그러는데? 말을 해봐. 너를 죽여버릴 거야. 야, 왜 그러는데? 말을 해봐. 야, 둘 싸우자. 야, 여기로 가만 있어. 왜 그러는데? 네 게임기 제가 가져가가지고 세이브 파일 지워버렸어. 봄새 지금 엄청 화나? 애들이 싸울 때는 이 PC 스피드 한번 줘볼까?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지? 안정감이 있어진다고 했나? 야, 봄수야! 그 게임 어떻게 아까 때가 가지? 봄수야 가만 있어봐. 이거 한번 돌려봐. 이거 한번 줘봐. 요로도 이거 한번 해봐. 이게 뭔데? 아빠도 짜증나게 하자고. 요로야 그렇지. 게임기 네가 하고 싶으면 가져가서 내 것도 지우고 그럴 수 있지. 맞다 요로야. 오, 이거 진짜 효과가 있잖아. 요로야 그럴 수 있어. 근데 내 거를 왜 네가 왜? 왜 가져가? 야, 왜 그래? 야, 그거 돌려. 야, 헐. 아, 봄새야. 그래, 그거 계속 돌리고 있어. 기분 좋아지지? 아, 그래. 그럼요. 하나도 화가 나지 않고 마음. 여보! 놀라라. 왜 그래?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진짜로 나 진짜 너무 화나. 왜 그래? 이거 보고 얘기해요. 이거 보고. 뭔데? 내가 참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여보 이거 어디서 찾았어? 이거 회식비 30만원 카드 내역쓰는데. 이거 어디서 찾은 거야? 당신 정장 옷 안에 있드만. 영수증 보니까 여보가 다 샀지만 회식비 얼마 번다고 당신 그거 내요? 아니 그래도 나도 과장인데 그 부하 직원들한테 좀 그 나도 좀 이렇게 사고 싶었어. 그게 뭐 그렇게 큰 죄인가? 아이 그 회사에는 뭐 돈 있는 사람 다른 사람 없어? 왜 여보만 항상 그렇게 돈을 팍팍 쓰는데 우리 집 생활비도 없는데. 아니 그러면 좀 남자가 돼가지고 좀 사회생활 하느라고 돈이 없을 수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또 뭐라고 해? 당신이 뭐 집에서 당신 집에서 뭐 밥밖에 더 해? 밥밖에 더 해? 여보가 밥이나 해보고 그런 얘기예요. 나도 그거 집에서 밥만 하면은 나도 그럼 뭐 돈 벌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평생 할 수 있겠네. 그래. 뭔 소리야? 그럼 내가 돈 벌게. 여보가 집안이네. 그럼 되겠네. 나이 진짜 이 옆에 나가 이거. 애들도 엄마, 있는데 엄마. 싸워야겠어. 엄마. 왜? 이거 한번 돌려봐. 이게 뭐야?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 여보 진짜 그렇게 사랑해. 여보 나도 사랑해요. 여보. 오늘 저녁 네. 여보 정말 오늘 미안했어. 내가 30만 원 좀 안 쓰고 싶었는데. 여보의 마음을 몰랐지 뭐야.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그럴 수 있죠. 여보 사랑해요. 내가 돈 다음부터 아껴 쓸게. 김오띠 사랑해. 기분 좋다. 사랑해. 봄수야. 네. 아빠가 오늘 기분 좋아서 그러는데 뽀뽀 한번 하자. 뽀뽀하지 마. 허나니까 뽀뽀하지 말라고. 여기. 사랑해요. 네, 뽀뽀하자. 사랑해요. 여보. 예, 여보. 오늘 정말 고마웠어. 사랑해.
나도 사랑해. 잘자 여보. 내일 꿈꿔. 아 나른해진다. 나는 굉장히 화나 있다. 누가 봐도 화나 있다. 그러므로 다 때려부신다. 정감. 야! 돈 내놔. 난 매우 화나 있다. 뭐야? I'm bad boy. 뭐야? I'm very angry. I'm 불났다. 돈 내놔. 여보. 왜? 도둑인가 봐. 뭐야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평온해? 야 이거 안 보여? 도둑님 칼 안 보여? 아니 이거 칼 안 보이냐고? 아 뭐야 무슨 일이야 이거? 너 칼인가 봐. 칼이야 칼. 야 그렇지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지. 아 이 녀석들. 아니 왜 이래 이 사람들은. 아니 돈 내놓으라고. 돈 달라고요? 아이 그래 돈 주세요 빨리. 범수야 돈 좀 갖다 드려라. 이렇게 쉽게 받는 거 아닌가? 봉자 그 옷장 서랍에 있어. 100만 원 정도 있을 거야. 100만 원 드려. 이 아저씨가 몸에 화가 많네. 그러게 말이야.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기 강도 아저씨, 강도 아저씨. 네. 좀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돌려보세요. 뽀뽀시게? 돌려봐요. 아, 가버려? 아저씨. 네. 이거 돌리고 나니까 뭐 나쁜 짓 하니까 좀 창피하지 않으세요? 죄송해요, 제가. 빛을 갚느라 죄송해요.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열심히 일해서 빚 다 갚을게요. 그래요, 피제스 패드만 있으면. 안 될 것도 될 겁니다. 화이팅 하세요. 네. 갑자기 세상이 밝아 보여요. 안정감 높지 않습니까? 아 안정성 최고. 39,800원 BJ 스피너 지금 당장 구매하세요. 네 일단 잘 가세요. 열심히 사시고요. 화이팅. 안녕히 있어요. 고마운 가족들 안녕. 아 봄수야. 어? 아 이런 BJ 스피너가 한 사람을 살렸구나 우리가. 잘 산 거 같아 정어.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도 무섭지 않겠구만 이거 피제 스포드만 있으면. 좋아. 아, 좋아. 여보 이거만 있으면 우리 안 싸울 거 같아 이제. 어? 진짜 좋을 것 같다고. 그러게 말이야. 하. 얘들 애들아 자. 자러 가. 여보 이제 자자 우리도.